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LH 산업경제처 산업단지 2부장을 하고 이재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저, 지금 교재로 인쇄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실무에 하실 때는 지구단위 계획은 그 국토부의 훈령에 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대부분 맞춰가지고 하시고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왜 나왔는지, 그 생성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토계획에 관한 공간 법률 체계라든지 이 부분 저 일장 부분이에요. 일장 부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실무 저 전체적으로 이제 뭐 흐름이라든지 왜 이게 나왔는지 또 국토훈령의 지침에서 왜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지 이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 국토계획이라는 이용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구대한민국 이전에 그 존재했던 도시설계, 상세계, 이게 통합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실제 내용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립 절차라든지 내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 국토계획 체계를 먼저 보면요. 02년도 기준에서, 02년도에 개편을 하면서 03년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이게 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여튼 10년이 넘었지만, 과거에 02년 이전에 쓰던 용어라든지 개념이 아직도 그대로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02년도 이전, 그러니까 03년도 적용되기 이전에는 국토 우리나라 계획 체계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이렇게 존재됐습니다. 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전체 국토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을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은 전체적으로 국토 저 전체를 적용을 하지만은 주로 시가와 되지 않은 지역 에 적용하는 뭐 법률조차 작동을 했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안에서 또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2002년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는 국토계획 체계를 완전히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통합을 하고 그 상위에 국토기본법을 제정을 하면서 국토종합계 도어종합계, 그 다음에 시군종합계, 시군종합계획 안에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또 지금 오늘 강의 주 내용이 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좀 혼재돼가 이렇게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국토 그 공간 법률 체계상을 보면요. 국토기본법,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국토의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건지 종합적인 기본 방향 제시법이고, 그이 밑에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흔히들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 법률은 결국에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과거에도 도시계획법을 통합을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법으로 해서 뭐 개별법은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많이 흔들고 있는 상태 때문에 도시개발법, 택지개발법, 각종 특지 특별법, 뭐 주택법이라든지 공지법 이렇게 작동이 되고, 그 밑에 이제 건축법, 그다음에 또 지자체 조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형성되면서 전체 개별 토지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관한 법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토계 전체적으로 이제 광역도시계, 이거는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그다음에 또 도안에 시군 2개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든지 시군 상호 기능을 연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면서 20년 단위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지침상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물론 뭐저 국토종합계획은 있는데 그거는 예외로 치고 공간적 범위에 따라가 이거는 저 절차가 이원화되게 수립이라든지 승인하는 절차가, 예를 들어서 광역시 도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걸쳐서 보면 광역계획 지정을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공동 입안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중앙도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내주고, 그리고 한 도에 관할 한기의 행정 지자체 안에 포함될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을 해서 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선언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역도시계획권역이 11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셔도 되면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뭐 제주권까지 해서 총 11개의 광역도시계획권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밑에 하위계획으로서는 도시나 도시 뭐 군 기본계획이라는데, 과거에 지금 현재 아마 용어를 들으시고시면 도시 기본계획으로 용어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과거에 쓸 때는 이제 법 체계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에서 그냥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법 체계가 개편되고 나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 군 기본계획으로는 법정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20년마다 장기 계획인데요.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국토 그 특별시나 광역시는 국토 장관이 승인을 하고요.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과거에 말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그러면 지침을 제시하면서 개별 토지라든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계획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분류, 지금 흔히들 뭐 용도 지역 지구 그러는데 여기서 쓰는 명칭 자체는 시가와 용지라든지 시가와 예정용지, 보정용지 이렇게 큰 틀만 구성하고, 과거에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면상의 위치라든지 계략적인 형태까지 표시를 했는데, 지금은 총량규제 형태로, 점적인 형태로만 표시를 합니다. 계획곡분을 상당히 이제 저 시도시사, 시장군수한테 넘겨준 거죠. 전체적인 총량 면적만, 시가 예정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떤 면적만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 틀은 전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수립 주기는 한 20년인데 보통 지금 현재로서는 끝나는 연도가 0이나 5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년마다 도시 재정비,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도시관리계획, 과거에 말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사실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5년마다 재검토를 하면서 실제적인 개별 토지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상위계획이 제시된 것, 기본계획이나 또 광역도시계획이 제시된 발전 방향을 사실 각 공간에 구체화시키면서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일어나는 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이나 아니면 개별 개발 사업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구속력을 가지면서 뭐 용도지역 지구라든지 기반시설, 각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물적 계획을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정비계획, 관리계획에 들어가서요. 내용상으로서는 용도 지역, 지구, 그 다음에 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생소한 분들 굉장히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저 체계상에는 모든 토지가 용도 지역은 다 부여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안적으로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모든 토지에 어느 토지든지 용도 지역상은 다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행위제한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건축물의 용도 이런 부분까지 전 행위를 한, 저 제안을 하면서 총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조금 보완하는 성격입니다. 이게 모든 토지에 전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 지역을 좀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완화할 때 이 부분에 좀 지정을 하고요. 종류로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10개가 있습니다.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서 굉장히 또 대규모로 지정이 됩니다. 개별 별도 토지 행위 제한이 별도로 따르고 있으면서 현재는 4개의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나온 저 우리나라 국토기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도시 지역은 한 16%, 관리 지역이 25%, 농림지역이 46%, 자연환경이 11% 정도 되는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사실 비시가화된 지역에 적용되는 대부분이고요. 도시지역은 결국에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주거상업공원 녹지, 주상공록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이건 시가화된 도시, 시가화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도지역은요. 도시지역, 여기 이제 2003년도에 개편되면서 현재 적용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크게 대분류로 나뉘면서 중분류는 다시 이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상업공원 녹지, 과거 이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적용되던 9개의 중분류가 있고요. 관리지역은 과거 이제 국토용관리법상 도시 및 시가되지 않은 지역. 농림지역, 뭐 자연환경지역 똑같은 상태. 소분류로 들어가서 이제 뭐 전용이라든지 준주거 따지면서 다시 저 종세분류 들어가면서 21개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좀 전에 설명했듯 제한을 하거나 이제 완화하는 것,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부분인데 대분류에서 한 전체적으로 한 전체 10개 이상의 지정되어 저 종류가 있는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면 극단적으로 주거 지역이면 상업 지역 이런 부분은 적용 안 돼. 저 중복 지정이 안 되지만은 용도 지구는 2개 이상 그래 서로 상충되지 않는 용도가 아닌 이상 2개 이상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 가능한데 해당 용도 지역 지구를 이제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지만은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용도 지구 설정이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 지정이 가능하고 용도 지구는 비도시 지역에도 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용도 구역은요. 용도 지역 지구를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저 뭐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도시 공원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네 개 나뉘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나 시가 조정 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뭐 기본적으로 시가 조정 구역도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지만은 예외적인 서로 국가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폐율 용적률은 뭐 저 개별 토지의 행인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제한하기 위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일정 범위만 포션만 주고 세부적으로는 지자체 조례에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결국 지자체 조례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개별 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사실은 토지용을 전체적으로 합리화하거나 입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별 필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시군관리계획으로 가능은 하지만 전체적인 블록 단위라든지 획지 단위의 어떤 일정한 도시 추구하고자 하는 바, 목적을 달성하고 하는 거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도시 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인데 과거에 2003년에 요게 도시계획부 저 국토계획부 바뀌면서 법을 통합을 할 때 2003년대 통합 때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2종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통합을 하면서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뭐 실제 내용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또 개별 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이제 도시나 군 계획 시설에서 흔히 말하는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총 5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의 각종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 결정된 시설을 결정되면서 이것을 국토계획 절차에서 사업 국토계획 절차에 의해서 결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사업 주체는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국가 사업은 국토부 장관 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부담을 지면서 공공에서 국공나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총 53개 시설인데 이건 세부적인 사항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럼 개별 토지에서는 각자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건축물 행위를 하게 생긴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저 도시계획법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개발 행위 해결 대상은 사실 개별 토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다 일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건축이라든지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라든지 묵은 재채 행위. 물론 이거는 일정한 면적 기준은 별도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해서는 사실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기본적으로 만 제곱미터 3,000평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공업 지역은 만 평 정도, 녹지 지역은 1,500평 정도. 그다음에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만 평, 3만 평 미만으로 자연 환경은 1,500평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국토 공간 계획 체계 상에서는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 외국에는 계획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일반 뭐 법률이나 이런 부분은 미국식으로 굉장히 따르고 있는데 이
계획이나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계획 이런 부분은 미국식을 따르기보다는 거의 독일식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틀이 독일식인데 독일식에 바로 우리가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일본이 독일식을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오면서 우리는 또 일본식을 굉장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계획 체계 자체가 물론 뭐 저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거기서 근거해서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일본 체계를 따라오면서 일본은 또 독일 체계를 따라오고 저 계획 국토 계획은 거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토 기본법이나 국토 계획법이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은 미국 연방에서 지정을 하지만은 주마다 별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마다 저 절차가 상이합니다. 일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본 체계를 따라오나 일본도 우리 체계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고 있고요. 그럼 유럽 쪽에서도 영국도 기본적으로 이제 연방 형태를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주 연방에서 전체 재심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주정부에서 하도록 되고 독일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좀 체계를 전부 제어를 하는 형태입니다. 프랑스는 뭐, 저, 별도의 또 어떤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저, 지방, 저 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 또, 지방계획 별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용 규제 제도도 일본, 독일, 뭐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체계 자체가 결국은 규제 자체가 법 체계하고 비슷해 따라가다 보니까 미국은 각 주마다 별도의 조례라든지 주 정부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B플랜, F플랜인데 B플랜 같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뭐 도시 설계하고 지구 단위 계획 이게 발전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 설계하고 상세 계획 여기 발전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데 그럼 도시 설계가 왜 나왔는지 상세계 왜 어떻게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구단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 설계의 태동은 19세기 말에 유럽 쪽에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의 방법을 도시 개별 건축물에 그냥 그대로 둬서는 이런 도시 문제가 완화되지는 않겠다. 이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계획가들 위주로 해서 환경 저 전원도시 운동이라든지 뭐 분야 교육을 실시하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도시 문제는 결국에는 어느 단일 부분으로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전체적인 뭐 종합적 함으로 좀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제시되면서 그 당시까지는 도시계획이 결국은 건축물에 도시계획이란 말을 사실은 용어라는 개념 정립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개별 건축물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그냥 형성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인 도시를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 건축은 건축대로 나오면서 결국 도시계획에서는 건축이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가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20세기 초에서는 20세기 초 들어서는 제1차 세계대전하고 그 다음에 경제공황 이렇다 보니까 과거 도시는
도시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는 도시 재개발이나 이런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60년대에서는 도시 재개발 수단이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되면서 집단적 건축 규제, 그러니까 개별 토지에 따른 규제라 필지 하나에 대한 규제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적 토지가 일정한 구역을 통해서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수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제시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전후 호황기가 되면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과감할 반대, 이렇다 보니까, 브로드웨이에 있던 뮤지컬 극장에 막 쇠퇴를 하면서 도시 기능에 수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기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규제뿐만이 아니고, 제시했는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시설계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구단위 계획하고 사실은 비슷한 수법인데 외국은 이제 도시설계 수법이 미국은 도시설계 수법이 결국에는 지구단위 수법이면 피유자라든지 계획단위 개발, 뭐 인센티브 조닝, 스페셜 조닝, 그다음에 뭐 TDR 이런 같은 부분이 있고요. 독일의 계획 체계에서는 F 플랜이나 B 플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각종 뭐 저 재정 지원이나 재원 조달, 인센티브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계 도시 설계,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 계획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냐. 사실 우리나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최초 이제 도시 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일제시대 했던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1934년도에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 그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뭐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62년도에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부가 분리되고요. 70년대 초에 이제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재개발제도, 80년대 초에서는 이제 도시기본계획,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공청회 제도를 도입을 하고, 90년도에서는 뭐 광역계획, 상세계획 제도를 추가를 하면서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원적 체계를 이제 전환했습니다. 2002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국토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을 하면서 체계를 전면 개편했는 겁니다. 결론은 종전에서는 2002년도에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용관리법을 적용했는데 법이 개정 통합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용관리법을 통합을 해서 비도시지역에도 결국에는 도시계획기법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시 설계 제도, 도시 설계, 그 다음에 상세계,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는데, 최초에 도입된 것은 사실은 도시 설계가 우리나라에 먼저 도입됐습니다. 60년대 후반에 이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가지고 도시 연구의 필요가, 연구성이 증대되면서 이제 도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서울대 행진대학원에 이제 도시계획 신설되면서 학문적 연구를 시작을 하고요. 62년대에서는 이제 법으로 분리됐습니다. 도시 설계는 최초로 사실은 법제화된 부분은 80년에 86 아시안게임을 88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건축법에 특례 조항을 주면서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 가지고 도심 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그 당시 이제 건축법에서 그냥 특례 조항 그래서 해서 도시 설계 조항이 이제 법제화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건축법상 하나의 체계화된 데는 91년도에 도시계획법령상에 도시설계지구라고 하나의 용도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법상의 하나의 그 실질적인 세부 행위는 액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건축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9년도에 도시 설계 지구를 할 수 있는 지정 대상을 명시를 했습니다. 뭐 재개발 완료 10년 경과 지역이라든지 뭐 각종 이제 도시 설계 지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화했고요. 2000년도에 이제 도시계획법 전면을 개편을 하면서 건축법을 도시 설계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설계에 사실은 주 관심사는 간선도로의 미관 개선이라든지 건축선, 대진의 공지, 주차 출입구, 건축요소, 즉, 하지만 개별 필지에 대한 유도나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 필지하고 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상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에서는 92년도에 도시설계지구 보완을 위해 가지고 상세계획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시설계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지만은 상세계획은 도시계획 즉상 뭐 업존위까지 지금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업존위 수단을 업존위라는 경우에는 상세계획을 수립하면 예를 들어서 제1종 일반지구에서 제2종 일반지구로 바꾼다든지 해당 용도지구 간에는 큰 틀에서는 안 되지만은 종 세분을 했을 때에는 개발을 더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더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공공공지라든지 지역 주변에 할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런 상세계에서 업종 그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 사실은 운영되면서는 비슷하게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되었던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도시설계 상세계획을 완전히 없애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제도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의 명칭이라든지 용어가 이때부터 이제 2000년도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2003년도에 국토계획 및 2년도 개편하고 2003년도부터 적용된 국토계획 체계 전체 개편하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또 다시 종을 세분을 했습니다. 1종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도시 지역에 적용하는 것, 2종 지구 단위 계획, 비도시 지역에 적용하는 이렇게 1, 2종으로 구분을 하고 2011년도에 국토계획법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1, 2종 지구 단위 계획을 또 없애버리면서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명칭만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입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 그 흐름상의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이 1종 지구 단위 계획, 2종 지구 단위 계획 쓰던 내용 자체가 과거에 쓰던 내용은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을 그냥 구별하면서 지침에 써도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형태로서는 1, 2종 지구단의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구단의 개토 과정을 정리를 말씀드리면 80년 이전에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냥 개발 행위라든지 이루어지고요.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만 그대로 가져오면서 건축에서 이제 건축계획하고 도시설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하고 또 상세계획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건축부에서는 그대로 이제 도시설계하고 건축계획 이때부터는 이제 이원적인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건축법에서는 이제 도시설계는 완전히 삭제를 하고 건축계획만 개별 건축계획만 수립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이 존재하고 또 이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 이제 국토의 전체 체계 개편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1,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나뉘고 다시 11년도에 개정해서 12년도부터는 1,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합쳐서 그냥 지구단위 계획으로 현재 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현재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은 사실은 과거의 국법이니까 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뭐 요약을 좀 했습니다. 오늘 참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내용이냐. 지구단위 계획 제도적 이상은 사실은 이제,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그 하위 개념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에서 정책 방향을 특정 지역의 국지적 여건에 맞게 구체화해서 집행 계획인 도시 시설물 계획이나 아니면 건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성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2반이라는 지구단위 계획은 사실은 구역 지정이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 구역의 이반님 지점은 광역시라 뭐 시장 군수가 일단은 지정 이반을 하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개별심의위원회를 도시위원회 지도위죠. 지방도시개별심의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열람이 가능한데, 지금 경제구역이든 아니면 사실은 개별 개발 사업이든, 예를 들어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개발, 뭐 3단개발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 산업단지에 지정이 되면 구역 지정에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이런 절차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구역 지정 절차를 하면서 협의는 분명히 들어가지만은 별도의 이런 뭐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구단위 2반은, 2반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뭐 흐름은 비슷합니다. 시도지사가 이반을 해서 지도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를 하고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사실 경제자유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구조사항이나 아니면 시행령 8조 1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는 실시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내용은 저 유인물로 드린 부분 거의 3장부터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침이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요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고 수립 큰 틀은 지구 단위 수립 지침 국토부 훈령이죠. 여기서 지구 단위 수립 목적이나 계획 항목 따라 가지고 상세 시는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용도 지구역 지구의 세분이라든지 기반 시설 배치, 가구나 필지, 건축물의 용도, 환경계획, 뭐 교통관리계획, 기타 여러 가지 뭐 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지구 단위 수립 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요. 사실은 개별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할 때는 그 도시계획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 지침이라도 이걸 많이 따라가야 되지만은 특별한 법령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시계획에서 이미 다 의제대가 들어가고 나중에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 나중에 도시의 관리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사업 준공을 하고 나면 그 택지개발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할 동안에는 사실은 개발계획 실시계획으로서 개별 건축물에 입지를 하는 부분을 통제라고 할까요?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준공을 하고 나면 특별한 사업의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게 통제나 관리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시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맡겨놨다 보면 그거는 관리 계획에서는 결국 용도지역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별 필지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획지 단위, 블럭 단위에서 제한이라든지 그 제도를 처음에 개발했을 때 의도 이 부분하고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하면서 종상향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세분의 업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개별 법령에 의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나중에 관리 수단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의 어떤 수립 원칙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사실은 수립할 때 처음에 초기에 발생된 부분은 결국에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개별 도시화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없던 수단, 즉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아마 좀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